성훈씨 골타팀 팀장이라는 놈이 등산객 때문에 돌진해가 차로 박고 죽었다 이 말이가. 네. 살아남은 여성 피해자가 응급요원들한테 그렇게 진술했답니다. 차량은 벼랑으로 추락한 것 같고요. 아이고야 이거. 아이고 나 이거 뭐 살다가 야 경찰 새끼가 사람 치워 죽이면 어쩌라고. 홍수야 단둘이 잘해라. 이번에도 우리 관할에서 경찰 사고 나면 어째 되는 줄 알지? 네. 최대한 잡소리 없게 처리하겠습니다. 아, 네, 오실까? 어떻게 된 거야? 저 감식관 말로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반응이 그 차량 CT 혈액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이건 사망한 용의자 파일인데요. 아, 중력이 뭐 엄청 화려합니다. 잘 나가는 팀 팀장이 왜 동기는? 아무래도 골타팀 출동 팀장이다 보니까 PTSD 고위험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골치 아프게 됐네. 씨. 네, 박 형사님. 저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까 장 팀장 전화 왔을 때 제가 무슨 상황인지 더 파악했어야 되는데 재불처리입니다. 아닙니다. 이거는 분명 무슨 오해가 있는 게입니다. 걔가 괜히 그리 갈 사람 아니라는 거. 센터장님이 더 잘한다 아닙니까? 아, 누구 딸이야 진짜. 아유. 팀장님. 어, 반갑다. 여울이 귀국한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? 아유, 그럼 좋지. 아, 참 강세다. 나 내일 비번인 거 알지?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우출하지 마. 나 진짜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해보자. 걱정 마세요. 저도 언니 잔소리는 듣기 싫거든요. 뭐? 아휴. 아, 그나저나 그 골타팀 시범 지역 선정은 잘 돼가? 네. 도움이 좀 더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찾고 있어요. 뭐 어디가 됐든 간에 나는 무조건 따라간다. 아 왜? 아 안 그럼 나 진혁이한테 혼나. 그 자식 우리 강센터 그냥 얼마나 신신당부라고 갔는데. 등산객을 차로 밀어버렸답니다. 등산객 4명 중 3명은 즉사했고 가해자 차량에서 포장박스와 일회용 카메라, 경찰 신분증이랑 담배 등 소지품 4점이 발견됐답니다. 지금 출동 중입니다. 아, 나 경찰이 좀 미쳤는가 봐. 형님 이제 뭔가 이번에 이제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팍 오는 줄 있네. 형님 씨. 이거 해야 돼요, 형님. 형님, 저 이거. 형님, 저. 일반인 출입 가능합니다. 우리 성훈청 형사요. 저 그곳이 저 오늘 이제 고인을 대신 근무하고 우리가 저 의형제 매일 사이라 가지고 잠시만 상황 좀 확인. 갈게. 잠시만요. 저기 형님, 진짜 성훈청 오기 전에 응? 부탁하기만 가는 거예요, 응? 걸리면 진짜 우드 납니다, 형님. 응? 망보고서 망. 잘 잘라.
매끈하게. 발목, 발목으로 하자. 나 예전부터 형사 새끼 발목 가지고 싶었거든. 그 새끼가 돌아왔어.